드디어 2022년의 진정한 출발 2월입니다. 1월 달까지는 조금 우리가 왜 뭔가 사람 심리적으로 또는 지금 현재 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마음들을 추스리고 공부하고 하는 지금 많은 젊은이들 또 제2의 직업에 또는 뭐 투잡 쓰리잡에 우리 너무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방패가 드디어 2월 운세 취업운 베스트 5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취업은요, 단순하게 취직이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취직, 그 다음에, 승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과장해서 부장 되신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각종 자격증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죠?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시험에 내가 얼마나 이제 좋은 성적이 나느냐. 이런까지도 이 취업은 베스트에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2월 취업은 부분의 5위입니다. 원숭이띠 되시겠습니다. 자, 원숭이띠는 2022년에는 원숭이띠가 대표적인 고3 수험생이 원숭이띠입니다. 전국의 모든 고3이 되시는 띠,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전략도 만들어야 되고 짜야 되는, 그 다음에 뭐 수능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선발에 본인이 거기에 어떤 합격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의 어떤 장점보다 더 높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 굴하지 마시고 최대한 자기 자신의 현재 실력을 일단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셔야 돼.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들, 많은 어떤 그 멘토들을 만나셔서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부터 하신다면은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이 올래 그 있잖아요, 악바리 근성 있잖아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어떤 기운으로 2월달에 첫 시험들,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취업에 상당히 사전조사를 충분하셔서 하신다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입니다. 원숭이띠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이번 2월달 취업 전선에서 좋은 결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2월달 취업운의 4위는요, 토끼띠입니다. 자, 토끼띠 여러분들 취업운 이렇습니다. 인맥, 혈연, 그 다음에 지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실 수가 있고 평소에 대인관계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혜택이 있을 수가 있어. 좋은 어떤 왜 배경, 자기가 취업하려고 하는 곳에 기본적으로 많은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 여러분들은 특별히 멀리 가서 만들어낸 취업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충분히 취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고 대인관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3위에 해당하는 띠는요, 소띠입니다. 자, 소띠 여러분들, 지금 2022년도는 소띠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새로운 파트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나 각종 자격증이나 시험에 있어 가지고도 본인이,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본인이 편입돼서 조직원이 되신다거나 뭔가 직원이 되신다거나 뭔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소띠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자기관리를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꾸준히 관리해 오신 그런 어떤 결과로서 이번 2월 달에 우리 소띠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많이 생겨지시는 거니까요. 각종 인턴십도 굉장히 본인이 참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소소하게라도 자신의 어떤 경험을 계속 이렇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취업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소띠 여러분들의 특징이니까요. 2월달 소띠 여러분들 이런 기회들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기회라고 하더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무조건 작든 크든 가리지 말고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왕의 2위는 호랑이띠, 범띠 여러분들입니다. 자, 2월 취업운에서 범띠 여러분들의 특징은요, 전문가형이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자신이 어떤 계속 꾸준히 만들어왔던 전문적인 분야가 있으세요. 앞으로 팀이나 프리랜서로서 또는
어떤 한 조직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계속 자격을 통해서 만들어온 자격으로 승부를 거는 거지. 진검승부하는 거 있잖아, 진검승부. 그래서 내가 이제 되자마자 고위직이 되신다거나 되면 바로 뭐 팀장급 이상이 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전문성이 인정받는 분야가 많습니다. 2월달 호랑이 때 여러분들은 전문 분야의 진로로 취업이 되는 또는 자신의 자격이 검증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발탁이 되는 내용이 많으시니까요. 호랑이 때 여러분들 누구든 기회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망의 1위 말띠입니다. 자, 말띠 여러분들의 취업은요, 2월 달에 발탁이라든지 추천, 후원, 마치 미리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누가 모셔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너 좀 우리한테 와서 일 좀 해줘. 제발 좀 와주세요. 토빙되는 느낌 있죠? 좋은 어떤 대우. 그러면 우리가 왜 몸값을 높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나의 몸값에 상응하는, 그죠? 그때 우리 말띠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2월달이 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말띠 여러분들 중에서 보니까 90년 경호생, 78년 무호생, 특히 제2의 직업과 관련해서 66년 병호생 선생님들 주경야동 하셨던 그런 효과가 2월달에 일어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2월달 직업은 속에는 취업도 되고 승진도 되고 자신을 누군가가 어느 조직에서 자신을 모셔가는 스카웃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원숭이띠, 토끼띠, 소띠, 호랑이띠, 말띠 여러분들 미리 축하드립니다. 4월달 누가 1등이 될 수 있을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방패였습니다.